하지만 50만 원으로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9월 11일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반갑습니다. 자,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마구마구 드리는 찐 보험 채널 보험왕과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긋지긋한 네, 저 보험왕도 거의 한 달 내내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 같아요.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재가급여 인지지원 등급 시에 일단은 50만 원씩 나오는 게 9월 11일 수요일 저녁 23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걸렸나요? 연기하는 게. 네, 일단은 20만 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재가급여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연식이 되고 또 키로수가 많이 뛰면 어떻게 되죠?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여러 가지 부품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교체해야 되는데 역시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세월의 장사가 없듯이 무릎, 어깨 무릎, 팔 무릎 이제 아프고 쑤시고 그래서 혼자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을 못할 때 뭐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못할 때 옆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보면 지팡이를 많이 짚고 있잖아요. 그만큼 혼자 지탱하기 힘든 상태에 일단은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네, 21가지 그 중에서 뭐 이게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아니면은 치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성 질환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관절 수술하신 분들 그래서 상해나 질병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 뭐 치매도 포함이 가능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일단 65세가 넘어가서 국가의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일단 제가 등급을 매기고요. 장기요양 등급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진단을 받고 제가 서비스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제가 급여 생활 자금이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가입한 담보만큼 보험금을 평생 아니면 90세, 95세 이렇게 보장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급여 보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죠. 물론 그냥 무턱대고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쌀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 평생 50만원씩 노치형 갈 때마다 50만원씩 나오는 건 보험료가 2만원 채 되지가 않아요. 10년나 뭐 90세, 95세 만기에도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2만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호 등급 1등급이든 3등급이든 5등급이든 등급을 받고 제가 서비스 받으면 뭐 50만원, 100만원씩 나오는 요 생활자금이 보험료가 비싸다. 요 부분들이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험료가 부담되며 가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 보험왕은 가입을 꼭 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가급여, 치매보험 안에 있는 재가급여, 실업급여 가입하기 전에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이 부분을 먼저 올바르게 습득을 하시고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 뭐 관절 수술하면 무조건 장기요양 등급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절대 오해이기 때문에 오해와 진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구별한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이 9월 11일 수요일날 재가급여 동양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 50만원이 가입이 되고 지나면 어떻게 보면 보험료도 내려가 있죠. 보장 한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동양 재가급여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25억 정도 매출을 했고 이번 달도 초반부터 9월 10일 날 축소가 된다는 소식과 함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한 달 이내에
변심하면 마음이 바뀌면 청약 철회도 가능해요. 한 달 이내. 그러면은 보험료 냈던 보험료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먼저 가입하시고 성가입 후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하다 가입 못한다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엄청난 후회만 드실 거라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지지원등급, 치매 5등급 밑단계죠. 45점 미만 시에도 인지등급으로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아니면 노치원에 갔을 때 평생 50만원씩 나오는 담보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물론 24년 초에 DB생명에서 10년간만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 특약이 나왔지만 10년 그것도 30만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50만원으로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9월 11일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전 라이브 출근길에 저 보호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